보아살이 있으면은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 흔히들 다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로 가지고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 수 있는 살인가요? 대부분 그렇게 설명하시고 대부분 그렇게들 알고 계세요. 보아살이란 거는 인기를 얻고 다가오고 심지어 결혼하신 남녀가 있어도 다른 타인들이 다가오는 걸 도화살이라고 하는데 연예인들이 도화살이 있어서 인기 있는 애들이 도화살이 많다. 그 통틀어서 도화살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도화살은 또 그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 조상전이 다 바라보고 있는 자손들이거든. 근데 결혼 안 하시고 가신 조상님들 있잖아. 청춘, 남자, 여자. 그분들이 그 옆에, 그 주인공의 옆에 왕래를 하다 보면 내가 원지고 한지잖아. 결혼 못했어. 그럼 이 자손을 통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다 보고 싶은 거야. 남자고 여자고. 그러다 보면 이 자손한테 붙어서 땡기는 거지. 그러다 보면 그게 자연적으로 도화살이 돼버리는 거야. 내 자체에 살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 그런 기운 때문에 일부종사 이부종사를 못하고 만나는 거지 이성들은. 그러면 이게 도화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안 좋은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살이니까 일단. 근데 연예인들은 그게 있는 게 좋은 거지. 왜 인기를 얻으려면. 좀 이런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도화살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이런 말씀도 많은데 실제로 도화살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강상략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성형, 특히 눈. 눈으로 오는 게 눈이 봤을 때 인중하고 네. 봤을 때 이 손마디에 이 마디보다 한마디 반 눈과 눈 사이에 한마디 반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없는 거지 인기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앞트임 그렇게 해주는 거고 우리가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사람들은 도화살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입꼬리가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 성형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간 이제 성형적으로 약간 웃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형을 권하고 무속인 쪽으로 넘어오면 그런 분들은 분명히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 사람들이 왜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와, 저 상대방을 보는데 빛이 나. 되게 별로 그냥 평범하게 생겼는데도 이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분위기가 있군요. 그렇지. 그 사람들은 분명 자체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멋져, 이뻐. 지금 우리 피디님처럼 그 나이 맞게 핸섬해? 근데 인기는 별로 없어? 그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는 간단해요. 빛을 주면 돼. 무당으로서 해줄 수 있는 행위.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올려준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빛을 올리는 방법은 선생님을 찾아오면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건가요? 요즘 경제가 어렵죠. 네. 선택권이 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굿하는 것도 괜찮죠. 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근데 잔잔하게 그래도 꾸준하게 득을 보시는 거는 초. 초. 초는 하나의 초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초가 파라핀이 녹여서 또 거기에 심지를 놓고 또 하나의 가다라고 하는가요? 거기에 놓고 굳혀. 또 우리한테 와서 불을 붙여서 녹혀. 단계가 되게 공이 많이 가죠. 그만큼 정성이 가 있는 게 초예요. 그 초로 불을 밝혀주는 거야.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빌잖아요. 열심히 빌어주잖아. 이런 분들이 사람들한테 빛으로 보여달라고 많이 빌어드리잖아. 그 빛이 이렇게 해드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초를 많이 거네요.